남산이 많이 무섭긴 무섭구나. 얼굴 많이 상했다. 괜한 짓 한 거야. 그거 장철환이하고 거래를 할 게 아니라 나한테 넘겼으면은 내가 장철환이를 끝장낼 수 있었어. 근데 이젠 장철환이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. 나는 물론이고 너도 너 자신을 지킬 마지막 카드를 날려버린 거야. 마, 뭐 그런 말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빈말이라도 고맙다는 말 한번 하면 안 되냐? 만약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난 그렇게 똑같이 할 거다. 이미 네가 말한 대로 마지막 카드를 써버렸으니까. 장철환이 폭주는 머리 좋고 힘 있는 자리에 있는 네가 막아라. 그러라고 장철환이하고 거래한 거야. 난 아직도 네가 왜 그렇게 권력에 집착했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. 그 이유가 뭔진 이젠 보여줘야 될 때가 된 거 아니야? 뭐야? 아, 수혁이 구하기 위해서 그걸 장철환이한테 넘겨줬단 말이야? 어.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. 네가 왜 수혁이를 구해? 그놈이 너한테 어떤 짓을 했는데? 너 장철환이가 왜 널 죽이려고 한 줄 알아? 그때 장철환이 부도를 막기 위해서 자금 구하려고 제정신이 아니었어. 근데 그 와중에도 널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뭔지 아냐고. 수혁이가 장철환이하고 거래를 한 거야. 널 죽여야 정혜 씨를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장철환이를 구속 안 시키는 조건으로 거래를 한 거란 말이야. 그런 놈을 네가 구해준 거야. 네가 지 목숨 살려준 걸 고마워할 줄도 모를 거다. 다 지난 일이야. 이제 그 얘기 그만해. 장철환이 끝장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허무하게 날린 게 속상해서 그래. 난 아직도 네가 왜 그렇게 권력에 집착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. 그 이유가 뭔진 이젠 보여줘야 될 때가 된 거 아니야? 장학재단 출범 직후에 그 빛나라 전국 공연 관련 지방 흥행업자들과 회의가 있고요. 저녁에는 영화 제작자 협회 모임이 있습니다. 형님을 협회 대표로 추대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. 아이, 건차. 그거 안 한다니까 왜들 그래? 아, 이제 체면상 그냥 감투 몇 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미친. 야, 그런 감투 써갖고 뭐해? 그거 자꾸 얘기하면 나 그 모임 안 나간다 그래. 저 그리고 우리 빛나라도 전문 회계법무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. 회계법무? 예, 우리 회계 규모가 그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. 그래, 알았다. 예. 김세호 전학대학생. 서양고 송민주 학생. 왜 이렇게 늦었어? 아, 방송국에 일이 좀 있어서. 마지막으로 충영고 이동욱 학생. 건강하게 공부 잘해라잉. 감사합니다. 이것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고. 기분이 어떠세요? 개처럼 멀어서
정승처럼 써보니 정말 좋다. 모든 게 다 네 덕분이다. 아이 뭘요. 아 동철이한테 듣자니까 장철아니하고 맞설 좋은 기회를 네 친구 구원이라고 다 써버렸다고 하더라. 그럼 장철아니에 대한 복수는 포기를 한 것이냐? 언젠가 회장님께서 저한테 진정한 복수는 제가 행복해지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랬지. 문득 장철환이한테 얽혀서 제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권력에 집착한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끝이 없는 것이고 그런 인간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너는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게 뭔지 그것만 생각을 해라. 장위원장이 날 받아만 준다면 나도 장위원장이 큰 뜻을 이루는데 미력이나 보탬이 되고 싶소. 아, 이거 윤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천군 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. 자, 그러면은 내가 장위원장하고 뜻을 갖출 사람들을 모아보겠소. 아, 사람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인간들을 쳐내는 것부터 해야겠습니다. 그 첫 번째 대상이 김재욱입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어. 내가 나서서 정리해버리다. 장철환 위원장이 날 회우했을 땐 이미 게임이 끝난 상태였어. 나라도 살아남아야 널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. 알아, 네 심정이 어땠을지. 내가 장위원장을 설득했다. 널 품어야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. 무슨 꿈? 장위원장이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어. 벌써 자기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. 곧 너한테도 연락이 갈 거야. 어떻게 하든 결정은 네가 알아서 해라.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 지금 당장은 장위원장의 그늘이 필요해. 여러분 구경하는 거야? 네. 야, 오늘 우리 스텝 중에 MG를 해가지고 우리 정희 씨 힘들게 하면 그놈이 밥을 사는 거야. 알았지? 예. 자, 준비. 엄마. 뭐가? 애들 아니었으면 난 현장에 다시 나올 생각 못했을 거야. 고맙단 소린 나한테 할 게 아니라 강 사장한테 해라. 애들 그 현장에 데려오게 한 거 강 사장이 한 거야. 저 강 사장 저기 오네. 고아원 동생 들어왔다면서? 네. 이건 뭐예요? 지난번 고아원 갔을 때 민정이가 인형 하나 갖고 싶다고 해서. 민정이만 사주면 다른 애들은 어떡해요? 아이, 다른 애들 것도 다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. 고마워요. 에이, 고맙기는 무슨. 다 나한테 처제고 처남인데 뭐 내가 이 정도 선물 하나 못해주나? 그게 아니고 나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낼게요. 너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. 걱정 마세요. 너 인마 워낙에 헛소리를 잘해서 하는 소리야. 아이 참, 걱정 마시라니까요.
뭐해 인사 안 하고. 안녕하세요, 조범수입니다. 저 누나 완전 팬이에요. 저 누나 사진 있는 책받침도 있고요, 브로마이드도 샀어요. 우리 반 애들도 누나 완전 좋아해요. 어, 그래. 할 말 있다면서요. 하세요. 나야 입이 열 개 있어도 할 말이 없지만, 그래도 혜빈이가 들어준다면 딱 한마디만 할게. 나 혜빈이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까 골백번도 생각했는데, 근데 도저히 혜빈이 없이는 남은 인생 살 자신이 없다. 저 때문에 안 되면 전 없다고 생각하세요. 저 이제 다 컸고 아버지 없이도 혼자 살 수 있어요. 아니, 그건 아니고. 아버지 저 때문에 결혼 못 하시면 전 평생 불효하는 거잖아요. 결혼해 주세요. 야이, 너 가만 안 있어? 착하네요. 얘가 나 안 닮아가지고 그 뭐 사고도 안 치고 뭐 주먹질도 안 해. 없는 것처럼 살 거 없어. 나 아빠하고 결혼할 거고 범수하고도 같이 살 거야. 혜빈아, 고맙습니다, 엄마. 저기, 내가 범수 엄마가 되는 건 맞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돼서 그러니까 천천히, 천천히. 네, 누나. 앉아, 임마. 어차피 결심한 거 자존심 따윈 버리고 머리 숙여. 널 받아들인다고는 했지만 그 양반 성격에 아직 너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을 거야. 이제 정치가 뭔지 좀 알겠나? 알려고 애쓰고 있습니다. 그게 애쓰는 건반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지. 제가 어리석었습니다. 용서해 주십시오. 안도성이가 그런 말을 하더구만.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씩 배신하고 나서야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고. 난 예수가 아니더라도 널 용서하겠다.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널 용서하는 게 아니야. 내가 널 정치판에 끌어들인 건 네 능력과 재주가 출중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네가 날 닮았기 때문이야. 나처럼 아버지 없이 가난하게 자랐고 가슴에 큰 야망이 있는 너한테 난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다. 세상에
어떤 아버지도 아들이 잘못했다고 버리지 않는다. 난 그런 애비의 심정으로 널 용서한 거야. 이제 내가 너한테 마음의 문을 열었으니 너도 나한테 네 마음을 보여줄 때야. 커피 좀 한 잔 줘. 네. 역시 자수혁이야,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. 이 보고서를 보니까 앞으로 내 정치적인 행로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확실한 계산이 서는구만. 수고했어. 감사합니다. 이제 난 네가 짠 플랜대로 움직이겠다. 이건 나한테도 큰 기회지만은 네 인생에도 둘도 없는 기회가 될 테니까 어디 한번 잘해봐. 네.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런 리포트를 만든 거 보면 너도 정말 지독한 겁니다. 그 리포터대로라면 정말 장철환 위원장이 대권을 잡을 수도 있겠더라. 아니, 서서히 몰락하게 될 거야. 각하한테 버림받고 돈도 권력도 다 잃게 만드는 그런 플랜이야. 너 지금 내가 장철환을 용납하고 그 밑으로 들어간 것 같아? 내 머릿속엔 온통 그 인간을 어떻게 파멸시킬까 그 생각뿐이야. 그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만이 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. 너 수혁이 소식 들었어? 아니, 왜요? 수혁이가 다시 장철아의 밑으로 들어간 것 같다. 내가 뭘 했어? 너 정말 쓸데없는 짓 한 거야. 앉아. 술 한잔 할래? 응. 너 장철환이 밑으로 들어갔다는 게 정말이냐? 정말이야? 내가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권력이라는 거 그 중독이냐? 그렇게 미친 짓을 할 만큼
버리기 힘든 거야? 네가 나한테 그랬었잖아. 그렇게 권력에 집착해서 내가 얻은 권력으로 뭘 했냐고. 이번엔 뭘 좀 해보려고. 뭘? 응? 장철환이 밑으로 기어들어와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데? 두고 봐. 내가 뭘 하는지. 미친놈. 두고 볼 것도 없다. 나 이제 너한테 어떤 기대도 어떤 믿음도 없어. 죽기 전까지 네 놈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. 서울입니다, 위원장님. 우리가 나고야를 이겼습니다! 축하! 축하드립니다. 드디어 해냈어. 네. 어, 나다. 방송 봤냐? 아니. 서울이 됐어. 여긴 아주 난리다. 장 위원장이 너 찾고 있으니까 빨리 넘어와. 아니 됐어. 난 일이 있다고 말해줘.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면 장 위원장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잖아. 네가 아무리 그 양반을 파멸시키려고 해도 네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. 그러니까 판단 잘해. 무슨 일로 나까지 보자고 한 거야? 아, 저 그 호텔 디너쇼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. 디너쇼라니? 그게 뭔데? 뭐 극장쇼는 이미 한물 갔고 나이트클럽은 또 너무 젊은 애들 위주고 나이 드신 분들이 볼만한 공연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생각한 건데 호텔 연회장에서 디너쇼를 여는 겁니다. 식사하시면서 공연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. 그거 굿 아이디어인데? 그럼 호텔 경영에도 좋고 빛나라도 좋고 서로 윈윈하는 거잖아. 그럼요. 그 호텔에서 공연하는 거니까 격조도 있을 겁니다. 저 디너쇼 가수는 유치형이가 어떨까 싶은데요. 좋아. 당장 하자고. 예스!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. 강 사장, 올림픽 개최지 발표하는 거 봤어? 아, 예. 그 사마란치 위원장이 세우, 고래야, 아우 하는데 소리 그냥 쫙 끼치던데 아주. 야.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해야 할 경사지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. 예? 그게 뭡니까? 이번 일로 장철환이 파워가 더 세졌다는 거지. 이날까지 살면서 별의별 인간을 다 겪었지만 장철환이처럼 운이 따르는 인간은 처음이야. 올림픽 유치로 위원장님께 큰 힘이 실렸으니까 이제 중요한 건 대중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는 겁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국민들한테 위원장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엄사건 아닙니까?
그걸 빨리 불식시켜야 합니다. 좋은 생각이야. 이미지 메이킹을 할 좋은 방법은 없겠는가? 제 판단엔 대중적으로 친근한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선 연예인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. 연예인? 예. 그건 아주 근시안적인 판단입니다. 포장만 화려하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습니다. 뭐 자네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난 빨리 과거에 이미지를 벗을 필요가 있어. 대중적으로 친근한 연예인을 앞세우면은 아무래도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. 좋아. 그쪽에서 방법을 찾아보자고.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그동안 우리 둘 사이에 불편했던 감정은 다 잊어버리고 하는 거니까 새겨 들어줬으면 좋겠네. 순양 선배로서 자네를 위해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. 난 꿈이 있네. 내 남은 인생 순양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을 위해 이 한몸 헌신해서 큰 일을 하고 싶은 게 내 마지막 꿈이야.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은 자기 대권에 도전하고 싶네. 그러자면은 내 지난 과오를 씻고 국민들한테 부정적으로 인식된 내 이미지도 바꿔야 할 거야. 그러자면은 연예계에 막강한 파워를 가진 자네 도움이 필요한 거네. 내가 대중적으로 친근한 연예인들과 좋은 일을 함께 한다면 내 이미지도 좋아질 거야. 이건 나만 좋자고 자네한테 제안하는 게 아니야. 내 뜻이 이루어진다면 자네한테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건 당연지석 아니겠나. 어떤가 날 도와주겠나? 나도 긴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. 위원장님 제안 거절합니다. 대권에 도전해서 큰일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. 내 생각엔 그게 대한민국을 위한 겁니다. 난 정치적인 관심도 힘도 없는 놈이지만 위원장님 앞길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. 위원장님이 계속 그런 헛된 꿈을 꾸신다면 내가 나서서 막아볼 작정입니다. 나로선 그게 애국하는 길이니까요. 제발. 오늘 밤 9시경에 남산 윤과장에 다녀갔습니다. 도착했어요? 네. 강기태 그놈을 그냥 두면 안 되겠어. 평생 내 앞길에 걸림돌이 될 놈이야. 자네가 직접 그놈을 처리해줘야겠어. 억세란 말입니까? 그래. 진작 그랬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어설픈 놈들한테 맡겨서 실패를 했어. 이번엔 자네가 직접 조용히 처리해. 어떡할까요?
아, 뭔데 그래? 야, 골치 아픈 일 생겼다. 장철환이가 올림픽 유치 기념 연회를 여는데 우리 애들을 좀 보내달란다. 장철환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강 사장이 가라고 그러겠냐? 그러니까 골치 아프다는 거 아니야. 어? 그거 안 보냈다가는 또 무슨 보복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? 강 사장 몰래 우리가 조용히 처리하자. 그랬다가 강 사장 나중에 알면은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? 야, 솔직히 강 사장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? 올림픽 유치 기념연회면은 우리가 가서 축하해 줄 수 있는 거잖아. 어? 장철환이 너무 의식하는 것도 그거 우스운 거야. 내 말이 틀려? 강기태입니다. 나 남산의 윤입니다. 무슨 일입니까? 조용히 만나서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. 난 당신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. 그만 끊겠습니다. 잠깐. 그럼 크게 후회할 거요. 지난번에 만났던 곳으로 2시까지 강사장 혼자 나오시오.